그런 역습 찬스를 맞았었는데요. 네. 오, 오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. 오, 지금 네 PK가 선언됐습니다. 자 지금은 완벽한 미스죠. 네. 부산교통 조동관 슛 들어갑니다. 네. 조동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1-0 화성FC 리드합니다. 네, 이 좀 빠르게 압박을 했었던 이인규 선수였고요. 신영준의 원터치 그리고 중앙 쪽 원투 패스 신영준! 아! 신영준입니다. 엄청난 플레이. 점수는 1-1 다시 한번 위력을 곧바로 맞춥니다. 아, 지금 신영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걸 돌면서 김규표 좁은 공간 힐 패스 이규! 다시 한번 화성의 리드 점수는 1-1 와 이거 경기 어디로 가나요? 커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는 인상을 줍니다.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. 이민우 뒤쪽에서 카르로스 PK를 선언하는 주심입니다. 야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네요.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민우 들어갑니다. 자 결국 경기 막바지 동점이 됐습니다. 스코어는 2-2. 와 정말 한 골까지 이렇게.